황설한 예인기운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들어가지고 막걸리 만드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 이제 막걸리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누룩이 있어야 되죠. 이제 꼬두밥, 이제 밥을 이렇게 찌가지고 누룩하고 뭐 이렇게 범벅을 하고 뭐 쪼꼬쪼꼬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 너무 복잡고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밥을 일단 찢어. 예,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미 막걸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일단 쪄요. 쪄고 난 뒤에 거기다가 유인균을 넣습니다. 여기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요 유인균을 넣어도 되고 요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신제품입니다. 유원 플러스균이죠. 이제 요걸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양도 좀 많지만 가격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요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밥을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 약간의 당을 넣어줘야 되고 보통 이제 20브릭스를 맞춰줍니다. 20에서 24브릭스 정도를 맞춰주는데 그 당을 넣고 그 다음에 유인균을 또 넣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으로 막 주물러요. 막 주물다 보면 이게 물이 생깁니다. 뒤에 막 밑에 철벙철벙철벙 하면서 이제 물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병에다가 이제 단지 굳이 안 해도 되죠. 단지 비쌉니다. 장독 같은 거는. 그래서 유리병 20리터 유리병 시장에 가면 팝니다. 시장 가서 20리터 유리병 국화병 주세요 이러면 15,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거기다 딱 넣고 요거를 밑에다가 딱 이제 갖다 놓고 그 위에 물을 붓죠. 예, 물을 붓고 그리고 딱 뚜껑을 닫고 뚜껑에다가 바늘 구멍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늘 구멍을 안 내면 그 안에서 발효 과정에서 이제 막 이렇게 용수수슴 치면서 가스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뚜껑 열면 막 이렇게 끓어 넘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바늘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한 보름 정도 되면 술이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으면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싹 열어가지고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술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이제 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누룩 가지고 막 그 고생을 하면서 막걸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유인균이나 새로 나온 유원 플러스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뒤에 맛있는 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름 익힌 거 하고 한 달 익힌 거 하고 두 달 익힌 거 하고 석 달 익힌 거 하고 술 맛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어떤 온도를 가지고 발효를 시켰냐에 따라 가지고 술 맛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저희들은 무조건 온도가 이제 유인균은 보통 30도에서 뭐 37, 8도 그 사이에 발효가 굉장히 잘 되도록 돼 있는데 무조건 높은 저온 온도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저온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집에 온도 그거 가지고 저온으로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술맛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술을. 그래서 이제 누가 뭐 막걸리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보는데 대부분 다 너무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뭐 요 뒤에 뭐 사진이 좀 몇 장 나간 것 같은데 요 이제 해가지고 발효할 때 이제 홀짝홀짝 이렇게 먹습니다. 되게 이제 다만술 같은 거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 문제가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술은 뭐 한 서너 잔 먹고 나면 핑 합니다. 근데 이제 빨리 또 깨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이 뭐 좀 근데 똑같은 그 이제 환경인데도 좀 이제 봄에 담았을 때, 여름에 담았을 때, 가을에 담았을 때 이제 조금 맛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 술의 그런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막걸리 만드는 방법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아셨죠?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라 그러면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뭐 해가 막 좀 이제 귀찮습니다. 이제 근데 아니 내가 만들어가 먹겠다는데 뭐 그 뭘 그렇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술이 없죠. 뭐 아로니아도 이제 술이 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로니아는 그리고 생강술 같은 것도 좋고 보리 있죠. 보리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술 같은 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만들기 전에 그냥 그 식초까지 가기 전에 또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또
맛있는 게 몇 개 있는데 파인애플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파인애플 술도 상당히 맛있죠. 자, 이렇게 뭐 술 안 되는 게 없죠.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곡류들 뭐 보리니 밀이니 쌀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술이 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 저한테도 한 병 보내주십시오. 저도 또 이렇게 딱 마시면서 원샷 해가지고 사진도 하나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